탄다 신난다 처음 타요 오. 탄다 탄다 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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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타요 싱싱싱 예. 한다는 지금 뭐예요?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더더더. 우!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저도요.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다. 플로어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네.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 올려주세요. 보드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네. 그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탄다, 탄다, 뚱.
뚜마뚜마 신난 날 처음 타요. 탄다 탄다 뚜마뚜마 뚜마 뚜비두바 처음 타요. 간다 간다 뚜마뚜마 마르다 처음 타요. 간다 간다 뚜마뚜마 처음 타요. 뚜뚜뚜마 뚜뚜뚜뚜마 처음 타요. 싱싱싱 탄다 탄다 뚜마뚜마 뚜마 신난 날 처음 타요. 탄다 탄다 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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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타요. 싱싱싱 예. 아유 아유 힘들어.
같은 무게의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에 닿는 면적을 크게 해주면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잘 알지! 바로 그 부력을 잘 받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플로보드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스탠딩 보드보다 바디보드가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탄다 탄다 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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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처음 타요. 탄다 탄다 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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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두바 처음 타요. 간다 간다 뚱바 뚱바 아바르다 처음 타요. 간다 간다 뚱바 뚱바 처음 타요. 뚜뚜 뚱바 뚜뚜뚜 뚱바 처음 타요. 싱싱싱 탄다 탄다 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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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처음 타요. 탄다 탄다 뚱바 뚱바 뚱바